네, 반갑습니다. 허브경제TV입니다.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하루도 우리 레인보우 로보틱스 주주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. 오늘 종가 얼마? 17만 6천원. 17만 5천원 넘었다 안 넘었다? 일단 넘었다. 오늘 저가가 얼마였죠? 17만 200원. 의지 제대로 보여줬다. 우리한테 의지 보여줬다. 좀 지루했죠? 네, 그래도 요즘에 여러분들 진짜 2차전지 빠지는 거 보면은 제자리 지키고 있는 것만으로도 어떻다? 굉장히 또 기특하다. 기특하다 할 수 있습니다. 진짜 지수는 안 빠져도 무섭게 빠집니다. 진짜 무섭게 빠지고 있어요. 이런 시장에서 진짜 엇박자 한번 잘못하고 진짜 약간 뭔가 이 발 헛디디면은 바로 그 얼음 깨져가지고 물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좋은 종목들은 사는 게 맞아요. 좋은 종목들은 사는 게 맞다. 그거는 명확하게 사는 게 맞아요. 하지만 시세를 많이 줬었거나 아니면 뭔가 이 업종 전반적으로 좀 약세를 보이는 친구들이 있다. 그런 종목들 어떻게 해야 된다? 꽤나 조심해야 됩니다. 꽤나 조심해야 돼요. 뭐 특정 업종이 있다. 여러분 대충 딱 눈치채셨을 것 같습니다만 2차전지 진짜 조심해야 돼요. 2차전지 조심하셔야 되고 지금 결국 그거죠. 로봇주는 어쨌든 간에 시장의 정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맞아요. 로봇주는 시장과의 정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맞아요. 실제로 오늘 시장은 올라가진 않았습니다만 버텼죠. 근데 오늘의 하락은 어쨌든 간에 2차전지가 엄청난 역할을 했습니다. 그럼 로봇주들은 어땠어요 오늘?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았어요. 신성 델타 테크는 얘는 뭐 초전도 최고. 이렌시스 많이 올라갔죠. 대동기어 로봇이죠. 로보스타, 뉴로메카, 인탑스, 뉴로메카까지 올라갔네 오늘. 뉴로메카까지 반등을 하는 걸 보니 오늘 로봇 섹터 전반적으로 어땠다? 나쁘지 않았다. 지수 대비해서 나쁘지 않았다. 그래서 충분히 로봇주들도 매력 있는 투자처는 맞다. 근데 게다가 이제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근데 로봇 업종에서 실제로 실적을 만들어줄 수 있는 친구가 누가 있을까에 대한 것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. 누가 이 실적을 만들어낼까? 아니면 조금이라도 사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실적 시즌을 득을 본 적이 없어요. 뭐 파생 상품 뭐 투자해가지고 잘못됐다 뭐 이런 얘기들만 나왔었지. 그죠? 요번에 사실 실적에 대한 기대가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가 완전 거의 밑바닥인 상황이기 때문에 좀만 만들어줘도 그 트리거만 만들어줘도 아 로봇이지만 앞으로 실적이 잘 나올 수도 있겠구나 라는 기대감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다. 사실 그죠? 왜냐면 실적이라는 게 단기간에 이렇게 땅 된다 해가지고 땅 올라가고 뭐 그러지 않잖아요. 바로 내가 공장 짓고 만든다고 해가지고 바로 그게 내 영업이익으로 찍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런 가능성만 보여줘도 됩니다. 근데 지금 실제로 그 가능성조차 못 보여주는 업종들은 굉장히 약세를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이렇게 자리만 잘 지켜주고 그래도 밑에서 이평들이 장기 이평들이 그래도 지지해주려고 열심히 올라오는 모습만 보여줘도 좋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나쁘지 않다 이 정도면 딱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아시겠죠?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좀 실적 시즌에 과연 로봇주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좀 같이 지켜볼 필요가 있고 일단 또 이게 좀 지지부진한 감이 없지 않아 있죠.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좀 지지부진한 감이 없지 않아 있다. 이럴 때는 또 저희 허브경제TV와 함께 투자해 나가시는 것도 아주 긍정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. 저희가 이번 주도 저번 주에 마찬가지로 25% 수익 말씀드렸었죠. 이번 주도 저희는 깔끔하게 수익으로 마감을 했고 오늘 수익으로 마감을 했고 내일도 별일 없으면 저희는 또 수익으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희 허브경제TV 무려 지금 90기예요. 90기입니다. 그만큼 상승장 하락장 상관없이 꾸준히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호흡해왔고 그리고 이번 주에는 저희가 이번 주부터 준비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. 그게 바로 뭐다? 저희 여러분들 또 종목들 관심 종목 정리하고 이게 무슨 종목인가? 이게 또 관련주가 뭐가 있나? 갤럭시가 뭐 나온다고 한다곤 하는데 갤럭시가 나온다고 하는데 과연 갤럭시 관련주는 무엇인가? 또 링도 나온다고 하고 뭐 또 애플에서는 뭐 VR 기기가 나온다라고 하는데
뒷받칠 수 없잖아요. 예, 우리가 선점할 수 있는 그런 또 관련주들을 저희가 이미지 파일로 핸드폰 여러분들 핸드폰에 놓고 보실 수 있게 이미지 파일로 맵을 만들어 놨습니다. 이런 것도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 딱 옆에 껴두고 하시면 심적인 편안함까지 가져가실 수 있게 이번 주는 저희가 OLED 쪽으로 좀 준비를 해놨습니다. 이런 것도 무료로 여러분들께 배포해드릴 예정이니까 받으실 분들 그리고 또 체험 받아보실 분들 영상 댓글에 채널 링크 누르시고 무료 종목 신청 딱 남겨두시면 된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또 너무 고생 많으셨고 체험 신청도 많이 해주시고 또 좋은 자료도 저희가 또 시간 할애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무료로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저는 또 언제?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